살인 천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한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숨은 비밀이 있는 것일까? 이제 한 남자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된다. 각본 감독 박재식. 등장인물 김형민 30대 중반 남자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서 살며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딸이 있는 평범한 가장 지극히 가족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상 준수하지도 못한 외모에 능력 역시 그다지 없지만 가족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산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비밀이 있으니 이윤미 30대 초반 여자 형민의 아내로 대학 커플이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치성으로 늘 주위엔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형민의 순수한 고백에 마음을 열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자상하고 슬기로운 커리어 우먼 형민과 두 딸을 낳은 후 내조의 지극정성인데 김미나 10살 여아 형민의 첫 딸, 현재 초등학교 1학년으로 사랑이 많은 아이이다. 엄마를 잃은 후에 조금은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제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아빠를 끔찍하게 생각한다. 김미리 7살 여아 형민의 둘째 딸 집 근처 유치원에 다니며 언니와 달리 외성적이며 다소 말괄량이다.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내 아이와 같은 행동을 곧잘 하고 말썽도 잘 피지만 아버지인 형민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어른스러운 면이 있다. 마상규 20대 초반 한눈에 보기에도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지닌 의문의 남자 사회에 불만이 많고 독선적이며 반항아 같다. 허름한 외투를 길게 걸쳐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도통 알 수 없다. 그리고 미스터리한 존재인 큐, 그 외 프롤로그, 은은한 달빛만이 흘러 들어오는 어느 집 2층 창문,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커튼,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어두운 방 안을 채우고 있는 아기자기한 침실 풍경, 한쪽 책상 위 오디오 앞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 머리에 헤드셋을 낀 채 두 눈을 감고는 하얀 잠옷 위로 부풀어오른 볼록한 배를 쓰다듬는 폼이 태교 음악을 듣고 있는 듯하다.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흔들 의자에 몸을 맡긴 임산부. 어느 순간 두 눈을 감은 여자의 시선으로 뭔가 앞으로 휙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 흠찐 놀라 두 눈을 번쩍 뜨는 여자. 그러나 고요한 방 안에는 창문의 커튼만 흩날리고 있다.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흔들 의자에 몸을 맡기는 여자. 두 눈을 감는다.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조심스럽게 돌아간다. 여자가 몸을 뒤척이자 순간 멈추는 현관문 손잡이. 잠시 후 손잡이가 다시 회전을 하더니 문이 스르르 열린다. 현관문 바닥에 쓱 들어오는 낯선 운동화. 행복한 표정으로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는 임산부. 어느새 흔들 의자 뒤까지 다가온 남자. 걸음을 멈춘다. 칼을 쥐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린다. 결심한 듯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칼을 들고 있는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린다. 미소 띈 표정으로 사랑스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음악을 듣고 있는 임산부. 거실 창을 통해 임산부의 모습이 비친다. 순간 갈등하는 남자. 흔들리는 눈동자 가면 사이로 식은땀이 볼을 타고 바닥에 떨어진다. 마침내 포기한 듯 들고 있던 칼을 서서히 내리는 남자. 가늘게 한숨을 내쉰다. 순간 눈을 번쩍 뜨는 임산부. 거실 창으로 보이는 흔들 의자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 놀란 모습으로 동공이 커다래지는 임산부.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낯선 남자의 손에 들린 칼을 보더니 지금까지 평온했던 표정과 달리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지며 비명을 지르는 임산부. 순간 당황하는 남자. 임산부의 입을 막는다. 발버둥 치는 임산부. 남자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잠시 후 임산부의 헉 하는 짧은 신음소리. 남자의 칼이 임산부의 배 깊숙이 박혀 있다. 괴상한 신음과 같은 남자의 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목소리. 임산부의 배에서 흘러내린 시뻘건 피와 터진 양수가 바닥을 적실쯤 배에 박혀있는 칼의 손잡이를 놓고 급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남자. 여자. 칼이 꽂혀있는 배를 양손으로 잡으며 고통스럽게. 왜? 도대체 다 당신. 남자를 올려다 보면서. 남자. 다급하게 목소리를 떨며 더듬더듬.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전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저 정말 미안합니다. 임산부의 입에서 피거품이 쏟아져 나오자 얼떨결에 뒤로 돌아 방을 뛰어 빠져나가는 남자. 급히 뛰어나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했는지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임산부의 마지막 숨 넘어가는 처절한 소리와 묘하게 어울려 집안에 나지막히 울려 퍼진다. 동시에 동네 개들이 컹컹컹 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며